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만세전부터 택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의 성전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가장 낮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를 영접하여 주옵소서.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셔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참된 만족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깊이 사모하며 앙망하는 대강절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성도의 진실한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2022년도 끝자락에 서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죄악 중에 먹고 마시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값없이 받은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망각한 채 세상 풍조를 따라 무가치한 삶을 살았습니다. 슬픈 일을 만나면 기도하는 대신에 탄식하였으며 불통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주님, 불신앙으로 점철되었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오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오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아멘. 새로운 과거로 시작했던 2022년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과 또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새로운 절기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오니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만나 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새 생명으로 주님 앞에 예배해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연약하고 지친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돼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여러 고난의 질병과 혼탁한 세상에서 쉽지 않은 육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의 부족함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지합니다. 어리석은 욕망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땅을 지키지 못하고 제멋대로 한 결과의 열매입니다. 부족한 저희들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신실한 믿음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전심으로 주를 찾고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혼란스러운 환경이 거치고 새로운 절기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의 은혜와 축복 속에 신실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신실한 믿음을 주시고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오. 가정과 이웃과 사회와 직장, 이 세상이 사랑으로 바뀌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이 민족의 꿈과 비전을 현실을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심을 깨달아 행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바르고 건강한 민족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불에 던져지는 심판받음을 믿고 우리 하나 되는 믿음의 대한민국 민족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 얻습니다. 말씀 선포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모든 성도님들 생명의 복음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고 멀리 우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온 가족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옵고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논현교회 70주년 기념 분리개척교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우리 정승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하실 귀한 동역자를 주시옵고 하나하나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예배 가운데 세우신 우리 시온 찬양대 그리고 오케스트라 만유의 주님을 찬양할 때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오. 기쁨과 감격과 사랑으로 주님 기쁘게 흠양하시길 기도합니다. 교회 각 기관과 섬기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예배와 친교의 만남을 통하여 주님 함께 하심하여 기도하고 더욱 뜨겁게 은혜 나누게 하옵소서. 대강절 하나님의 무한 사랑을 더욱 알게 되는 귀한 절기 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믿음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지키게 하옵소서. 건강한 교회,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언제나 계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헛기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읽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쪽에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간 캄보디아에 갔을 때 내년 2023년도가 캄보디아 한인 선교 30주년이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념 행사를 준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 감리교회 아펜셀라 선교사,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가 같은 날 같은 배를 타고 들어왔죠. 그래서 한국 선교도 같이 시작했기 때문에 공동으로 뭐 30주년, 50주년, 100주년 기념 행사 같이 해왔습니다. 캄보디아도 그렇더라고요. 1993년 같은 날은 아니지만 같은 해에 장로교회 강창용 선교사 그리고 감리교회 송진섭 선교사가 캄보디아에 들어가면서 캄보디아 선교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송진섭 선교사님이 여러분 보신 것처럼 제가 이번에 가서 청소년들 집회를 인도할 때 옆에서 통역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김성호 권사님 계시는데 그분의 매제가 되는 분이에요. 이번에 모든 행사를 마치고 수고하신 선교사님들 제가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접대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 다른 선교사님이 이 송선교사님을 가리켜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30년 전에 선교하러 들어와서 지금 30년이 됐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대뜸 그랬습니다. 아, 송선교사님, 캄보디아의 아펜셀러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아펜셀러 선교사 잘 알지 않습니까? 한국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 오늘날 한국 감리교회의 초석을 놓았던 분. 그분이 아펜셀러 선교사님입니까? 마찬가지로 이 송선교사님 30년 전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감리교 선교사로서의 선교사역을 시작하였는지 근데 그분이 걸어온 길이 캄보디아 감리교회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30년 전 1993년 프놈펜에 감리교 선교센터를 마련하여 한국 감리교 선교부를 조직하고 교회 개척사역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감리교 신학교를 세워서 캄보디아에 목회자들을 양성한 일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캄보디아 감리교를 조직하였고 2005년에는 그 당시 152개 감리교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7개 지방회로 구성하여서 감리사를 세워 지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 2018년 캄보디아 감리교회 자치연내를 만들고 캄보디아 분을 감독으로 세워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감리교회에서는 41가정 7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이 캄보디아 감리교회와 협력하여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송 선교사님이 새로 들어오는 선교사들의 안내자 역할에 해결사 역할까지 톡톡이 했던 겁니다. 우리 노년 포천통교회도 많이 빚을 졌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세웠는데 유철 선교사 간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캄보디아 말로 잘 설교 못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운 후에 2년 동안이나 이 송 선교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주일 예배 오셔서 설교를 하셨대요. 이번에도 속지어전사와 속사른 감리사 한국의 목회 실습을 위하여 들어왔다가 어제 그저께 떠났거든요. 그런데 들어오려면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대사관에서 비자를 안 내줘서 굉장히 애를 먹었답니다. 그런데 이 송 선교사님이 손을 써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고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가르쳐서 우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선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펜셀라 선교사는 한국 선교의 선구자가 되었고 이 송 선교사님은 캄보디아 선교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선교의 길을 닦았고 그 잘 닦은 길 위로 우리 유철 선교사나 많은 선교사님들 또 교회들이 그 닦아놓은 선교의 길 위를 잘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도 선구자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영어로 선구자를 forerunner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은 먼저 뛴 사람 이런 뜻입니다. 세례요한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먼저 뛰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직접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느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 이걸 한 얘기입니다. 최고의 찬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세상에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 여자들이 낳았습니다. 그 중에 별 유명한 사람들 다 했습니다. 문학가, 예술가, 과학자, 체육인, 정치인, 군인들 가운데 정말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가장 많은 대답이 이순신 장군 이렇게 답하죠. 근데 아마 어제 물었으면 달랐을 것입니다. 어제 물었으면 아이들 가운데 많이 손흥민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그러면 애브럼 링컨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 많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아무리 봐도 세례 요한보다 더 훌륭한 사람 과거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의 삶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 자신을 위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의 길을,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오기 전 400년 동안 예언자들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고 세례 요한이 선자로 와서 제일 먼저 선포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보면 이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회개를 외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가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 그 당시 금식주의자들인 에세네파의 삶을 살았습니다. 보신 것처럼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그 다음에 메뚜기와 석청, 야생꿀을 석청이라 부르는데 이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아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을 주목해야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의 한복판에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했다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거 보시는 것처럼 거의 사막지역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 40년을 걸어갔습니다. 당연히 그 시간들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것은 뜨거운 태양과 모래 발판만 있고 물은 없고 전갈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풀 한 포기조차 자라기 힘든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하려면 이집트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광야를 거쳐서 시내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광야를 제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버스를 타고 가다가 휴게소가 있어서 도착하면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그저 덥다 정도가 아니라 뜨거울 정도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친 바위투성의 산과 모래뿐입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메마른 광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이제는 세례 요한을 다시 그곳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부르신 것은, 인도하신 것은 그들 특별히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그들은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목마르다고 아우성칠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특별히 훈련시킨 겁니다. 어떤 훈련을 하신 겁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도록 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곳,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광야로 이끄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당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부를 누리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자기 의에 빠져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 정죄하면서 자신들만 의인이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났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음도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랑하기 바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 향하여 세례 요한은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7절 뭐라 하겠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겉으로 볼 땐 가장 의롭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요한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슴도 좀 뜨끔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세례 요한 앞에 서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런 추상 같은 말씀 하시는데 얼마나 우리의 가슴 떨리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회개하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를 들어야만 됩니다. 회개란 말 무슨 뜻입니까? 회개란 말 히브리어로 슈브 이런 말 쓰고 있는데 돌아가다, 되돌아가다, 회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한 1000번 정도 나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메타노에오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34번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메타노에오,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건데 메타 그러면 변화, 이동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노예오 그러면 자기의 마음을 바꾸다,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여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회개가 무엇이냐? 자기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여기고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 제대로 깨달아서 그것을 유감스럽게 여기면서 자기의 마음을 바꾸는 변화 또 이동, 변화까지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만 바뀌고 말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 의지를 통하여서 내가 가졌던 계획 또 행동 바꾸고 돌이키는 것을 가리켜서 회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돌아가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근본, 원래 있어야 될 곳,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게 이 해결한 말 속에는 잘못된 방향을 바르게 잡는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방향이 틀리면 다 헛수고입니다. 저쪽으로 제 1등으로 달려갔다 할지라도 가야 될 곳이 이쪽이라면 소용없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와야 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주를 위하여 충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방향이 잘못되면 헛수고가 되어집니다.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방향을
다시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 멀리 떨어져 있는지, 얼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는 일이 중요합니다. 깨닫는 순간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다시 돌아서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자의 비유 잘 아시죠? 당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 세상에 나가 방탕한 삶을 살다가 모든 것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바로 회개를 기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언제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당자가 돌아오자 아버지 기쁨으로 달려나갔지 않습니까? 아들 끌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소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 제 지위와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기대하고 계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의 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한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앞에 용서 받지 못할 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천국에 가지 못한 거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 정권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주범 5명이 2010년 프놈펜에 있는 킬링필드 특별법정에 섰습니다. 정말 수많은 양민을 학살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정당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 맨 오른쪽에 있는 카인구의 에압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유일하게 그 대학살의 책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구하였습니다. 이 사람 카인은 22살 대학생 때 크메르 루즈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크메르 루즈의 핵심 간부가 되어 두크란 이름으로 공작과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1975년 크메르 루즈가 쿠데타에 성공하자 두크는 이 수도 프놈펜에 뚜어슬랭이라고 부르는 그런 교도소를 세우고 반동분자들 끌고 와서 고문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그런 고문 가운데 하나를 보여주는 그런 사진인데 그는 가장 잔혹한 인물이었습니다. 최소한 12,000명을 이 뚜어슬랭에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저렇게 고문을 하고 그 사람들 강제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강제 수용소로 보낸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의 처남들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강제 수용소에서는 수백만 명이 노역에 시달리다가 질병과 기아로 죽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킬링 필드, 죽음의 벌판이란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1979년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으로 크메르 루즈 정권이 무너지자 두크는 동료들과 함께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기독교를 접하게 되는데 1992년 푸캄이란 시골에 피신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항핀이란 가명을 쓰면서 학교에서 수학과 프랑스를 가르쳤는데 그때 이웃에 살던 한 농부를 따라 동네에 있는 교회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거듭남을 체험한 이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전하였고 마침내 학교 옆에 건물을 얻어서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늘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그는 주변에서 만류했지만 도망다니면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정체가 밝혀졌고 자신이 그 대학살을 주도한 듀크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것을 내세워서 자기의 죄를 부인했지만 듀크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입증해가면서 재판을 도왔습니다. 이에 동지들을 고발하는 일이었지만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했던 말입니다. 두어슬랭에서 벌어진 모든 일, 특히 고문과 살인은 모두가 저의 책임입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희생자들에게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학살 명령은 폴 포트나 어느 한 사람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중앙위원회에 있던 우리 모두가 그 결정에 동참했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킬링필드라고 하는 것을 만든 주범입니다. 얼마 잔혹한 사람, 악한 죄인입니까? 그러나 그런 극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돌이키는 자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십자가에 달렸던 죄인, 십자가형을 당할 정도라면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그 죄인도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인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 99명보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죄를 지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뉘우치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항변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며 남을 정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독사의 자식들이라 책망을 받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남아있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진 않습니까? 그 어떤 죄와 허물이라도 주님 앞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참회할 때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과 욕심 못 박으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와 하여금 진정한 자유와 기쁨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서 그 회개가 종종 머리로만, 입술로만 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맨날 제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불의하게 거둬들인 것 다 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입니다. 세례요한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않은 나무 찍혀서 불에 던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력에 따라서 이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이 시점 왜 이 회개에 관한 말씀 우리에게 전하도록 하셨을까?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성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인간의 상업주의와 이기적인 냄새만 풍기는 그런 현실 속에서는 아기 예수님 결코 맞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대강절의 시간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스스로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오신 주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대강절 둘째 주일 아침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실 주님 기대하리되 회개함으로 그 오신 길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회개하라는 외침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쁨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성찬식 시작합니다. 밝음이 오듯 기다림 끝에 충만히 채워짐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찾아오시길 기다리는 이 거룩한 대강절에 희망의 식탁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소망을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높이십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저희가 죄와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불신과 두려움의 골짜기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희망의 불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저희를 어둠에서 구하시고자 예언자들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위에 오시사 저희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 가운데 거하실 때 그 영광과 평화를 기다리며 옷깃을 여미고 진리를 정돈하고 마음의 마구간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 위에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몸소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 하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 하시니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분급위원들 또 가정에서 이 성찬에 참여하신 분들 떡을 오른손에 드시겠습니다. 이 떡이 하나이듯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잔을 드시겠습니다. 이 잔을 나눌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이제 분급위원들 항균 장갑을 끼고 여러분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게 됩니다. 손을 십자가로 하셔서 손에 얹어준 것 받아서 입에 넣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한 바 축복의 단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은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감사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이 어두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며 언제 어디서나 이웃에게 빛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세상에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한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한 것도 하나님 회개하도록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를 삼아온 심령 속에 이 예배를 통하여 더 풍성한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그래서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불의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 축복하시옵소서. 드려졌습니다. 드려진 물질 하나님께서 축사하시사 하나님의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새 가족 소개합니다. 박정훈 성도님 화요전도대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실까요? 박정훈 성도님, 예, 우리 환영한 노래 함께 부릅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새 가족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 가정별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꼭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대강절 손으로 묵상 나눠드렸는데 조그만 책자지만 이것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큰 은혜의 이 대강절 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당회로 모입니다. 입교인이면 다 당회원이 되어집니다. 이때 당회에서 임원들은 보고서를 내셔야 되는데 참고하시고 꼭 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유람의 개인사업체 특별 광고하실 분들 다음 주까지 신청해 주시고요. 또 사진도 유람에 넣을 사진도 다음 주까지 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각 부서 기억하시고 또 내년부터는 교회학교 직접 만든 간식 이렇게 제공하려고 그러는데 간식 성김이 모집합니다. 기도하신 가운데 많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시에 기교인의 모입니다. 장로님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결기 위해 성결기 위해 내 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고백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며 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